12년째 찬양으로 사역하는 발달장애인 합창단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에 소속된 온사랑합창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몸은 다소 불편하지만 찬양의 열정만큼은 여느 합창단 못지 않다고 합니다. 왁자지껄한 연습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온사랑 합창단의 찬양 소리로 교회가 북적거립니다. 여느 합창대처럼 연습 시작 전 몸을 풀고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온사랑 합창단은 2011년 발달장애인들이 음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창단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6회 이상 연주 활동을 진행했으며 교회는 물론 교도소나 학교, 기업,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클라리넷을 연주해온 이승헌 씨는 연습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고 말합니다. 노래할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창단 멤버 김보라 씨는 온사랑 합창단을 하기 전과 후 삶이 크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노래한다는 게 좋고 신나요. 저는 하기 전에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막 종이 접기나 하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합창단을 하고 나서 활달해졌다 그래야 되나? 활기차졌어요. 저희가 노래를 할 때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신나고 재미있어요. 온사랑 합창단이 12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모든 순간 함께하는 부모와 지도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밝고 그리고 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리고 굉장히 주위가 산만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고 정말 여기에 온 게 너무 잘 됐구나. 온사랑 합창단의 선생님들은 저는 천사라고 봅니다. 겉으로 한 번 표 안 내시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대해주시고. 단장과 지휘자, 지도교사들은 모두 합창단 섬김이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라며 부모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마땅히 교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좀 없어지고 또 노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가 또 바람이고 비록 좀 많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그 또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온사랑 합창단의 꿈은 발달장애인 합창 선교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다는 걸 온 사회가 알도록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날이 오기를 단원들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